지난 7월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부의 각종 규제로 아파트 구매가 여의치 않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천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 서청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경기 과천 지역 분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은행이자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보다 규제에서 자유롭고 청약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기에 좋은 입지 조건, 교통 인프라 등을 갖춘 경우 높은 환금성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허가 보증을 받지 않아 중도금 전액 대출이 가능한 점도 또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천 중앙동의 생활 인프라로 과천시청, 과천경찰서, 과천시민회관, 이마트가 있고 과천초, 청계초, 문원중, 과천고 등이 있어 학생권을 품었습니다. 또 과천중앙공원, 관악산, 청계산이 인근에 있어 수세권까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췄습니다. 특히 과천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중심으로 통할 만큼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지역인데요. 서울과의 접근성, 재건축 사업,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각종 호재 수혜가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호재는 교통망 개선입니다. GTX 신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지식정보타운은 제2의 판교로 불릴 만큼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신규 고용 인구만 약 4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현재 지하철 4호선을 통해 강남까지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 과천대로를 이용하면 사당까지 15분, 양재까지 20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과천 지역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도 적용돼 외부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입니다. 또 홈 IoT 시스템이 접목돼 조명 및 난방,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 세대 제어 서비스와 택배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 위치 조회 등 공용 서비스까지 스마트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대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4에서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추가 금리나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인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빡센 뉴스 서청석입니다.